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함께 1차 핵심 요약 세 과목 강의를 진행하게 될 윤금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 강의를 보고 계실 때쯤이면 아마 이제 굉장히 시간의 속박함도 많이 느끼시고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이제 기본 이론 쭉 하셨을 텐데 좀 마지막 그 핵심적으로 요약된 부분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단기간에 좀 공부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마 이 강의를 수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첫 과목은 이제 저희가 보험업법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보험업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과목 특성상 굉장히 좀 단순 암기가 많은 과목이에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중간중간 사례 문제도 함께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 플러스 당연히 기본적으로 암기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동안 공부를 이제 해오셨겠지만은 단순 암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신에 그만큼 단기간 안에 좀 빠른 속도로 말 그대로 벼락치기를 통해서 좀 단기간에 고득점을 또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존에 이제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를 잘 분석을 해서 오답 정리를 잘 하신다면은 충분히 고득점 가능한 과목이라고 보고요. 또한 저 또한 강의를 하면서 그런 관련된 그동안의 기출문제 저희가 이제 14년도부터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14년도부터 바로 직전 연도인 21년도까지 그 총 그동안 시행됐던 신체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과목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이제 오답 정리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강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업법에서 첫 번째 이제 확인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그 총칙 중에서 보험업법의 개요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재정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밑줄 치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의 기출 문제에서 한 번쯤은 지문으로 출제됐던 내용들을 제가 위주로 밑줄 쳐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냥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 핵심 포인트를 잘 짚어가면서 따라 주시길 부탁드려요. 첫 번째, 재정 목적인데요. 재정 목적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표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2009년도, 이제 15년도, 그리고 또 이제 17년도에도 기출 지문으로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가 바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 자, 보험업법은 여러분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보험업법이야말로 조문에 굉장히 충실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조문 자체가 그냥 그대로 출제가 지문에 그냥 그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조문 중에 뭐 일부 단어라든지 뭐 조사라든지 그런 것 등을 하나씩 오답으로 넣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첫 번째,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 사실 이 지문은 대부분은 그냥 특별하게 오답으로 넣을 만한 부분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대부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라는 이 지문. 이 지문은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 자, 그 목적이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인데 여기에 17년도의 오답 지문으로 보험회사를 넣었어요. 보험회사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보험회사가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바로 오답이 된 겁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이것은 뭐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없고요. 또 네 번째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에요. 자, 이거 역시 오답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여기 하단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를 해놨죠. 그래서 보험 사업의 효율적 지도나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의 인권 보호, 여기 이제 보험회사라는 게 들어가서 오답이 처리가 됐던 것처럼 근로자의 인권 보호, 뭐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목적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 이런 정확하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니까 잘 확인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성질. 성질은 이제 공법하고 사법의 혼합 법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체계는 이제 크게 재정법인 보험업법하고요. 그 다음에 위임입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업법을 이렇게 쭉 조문을 보다 보면은 뭐 대통령령에 따른다라고 돼 있으면 그건 바로
보험업법 시행령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리령에 따른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시행규칙에 해당이 된다 라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문제,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끔씩 이걸 가지고서도 오답으로 기출이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데 뭐 총리령으로 기재를 했다라든지 혹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데 대통령령으로 명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것 또한 오답으로 숙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뒤에 저희가 조문 살펴보면서 하나씩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재정법과 크게 위임입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각각 대통령이 제정을 하고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위임입법으로 구분된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적용 범위의 경우는 이제 사보험 중에서도 자 민영보험에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 기출에서도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 혹은 보험업법이 적용되는 보험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된 적이 몇 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외되는 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민영보험, 사보험 중 민영보험이 바로 보험업법의 적용 범위인데 이 중에서 이제 보험업법에 적용되지 않는 그 부분이 바로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 제외되는 사항. 자, 제외되는 사항으로는 먼저 고용보험이 있어요. 고용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연금이 있어요. 이런 것들 지금 다 제외되는 거를 지금 여러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불식 할부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의 적용 범위는 사보험 중에 민영보험만 해당이 되고 제외되는 것들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같이 잘 체크해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뭐 민영보험 쭉 나오고 이런 거 하나 중간에 오답으로 넣어서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잘 확인을 해두시고요. 보험사업의 감독 방법은 크게 공시주의, 준칙주의, 실질적 감독주의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건 어떤 거냐 바로 마지막 요거죠. 실질적 감독주의 한 번 기출된 적이 있고요. 실질적 감독주의는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점점 더 감독 방법이 엄격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시주의는 가장 자유로운 감독 방법이고 경영 상태나 재정 상태만을 공시하는 거 공시주의고요. 준칙주의는 그 이거 이외에도 국가가 정한 법적 기준만 준수하면 되는 것. 마지막 실질적 감독주의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은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보험사업 일체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감독하는 게 바로 실질적 감독주의입니다. 그래서 가장 엄격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험사업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바로 이러한 실질적 감독주의를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정도 기출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업법에서 제2조 주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 같은 경우 은근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출제됐던 내용 그리고 아직 미출제됐던 그런 내용들도 위주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 첫 번째부터 보험상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자, 그래서 그 20년도에 오답으로 보험 어떻게 나왔냐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여겨지는데 오답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보험상품에는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상품도 있다. 이게 지금 오답 기출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험상품이라는 것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험상품에는 총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로 구분이 크게 되고 있죠. 그래서 생명보험상품 그리고 손해보험상품 또 제3보험상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의 각각의 구체적인 범위는 뒤에 한번 다시 나올 거니까 그때 좀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 다 모두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보험 상품은 없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험업이에요. 보험업은 자, 보험 상품의 취급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 이게 보험업이다. 역시 보험 상품이 크게 생명손해 재산으로 구분이 되니까 보험업 역시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그리고 재산보험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뭐 이것도 그냥 오답으로 출제가 됐기보다는 대부분 그냥 정답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도 역시나 한번 19년도에 한번 기출된 적 있어요. 역시 그냥 정답 지문으로 나왔고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자,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보험회사다. 뭐그 기타 지문으로는 뭐 보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서 쓰는 명칭인 거죠. 왜냐면 보험사나 보험이 사실 같은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그렇지만 업법에서는 그 명칭을 보험회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정답인 것이다. 잘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 상호회사. 역시 상호회사도 그냥 20년도에 한번 그 정답 지문으로 출제된 적 있고요. 보험업을 경영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입니다. 상호회사는. 회사로서 보험 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회사가 바로 상호회사이다. 다음 이제 외국 보험회사입니다. 외국 보험회사는 그래도 다른 이 보험회사나 상호회사보다 좀더 출제가 좀 빈도가 높아요. 외국 보험회사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설립이 되어서 자, 요거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 요게 오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 보험회사예요.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거죠. 외국 보험회사니까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건 알겠는데, 자, 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를 요거를 살짝 대한민국 내 이렇게 바꿔가지고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라고 하면 틀린 거죠.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가 바로 외국 보험회사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험 설계사예요. 다음 이제 보험 설계사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여기서도 이제 하나 잘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게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에 소속되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소속이 되어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가 바로 보험 설계사입니다. 소속이 되어서 계약의 체결을 잘 중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라는 말이 들어가서 또 이걸 그냥 단순히 중개사로 오인하는 분들도 있는데 소속이 되어서 체결을 중개하는 게 바로 보험 설계사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그 17년도에 한번 정답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 대리점. 대리점.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예요. 보험회사를 위하여.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죠? 설계사는 보험회사 대리점 중개사에 소속이 돼서 중개하는 게 설계사인 거고, 대리점은 자, 보험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험 계약의 체결을 그리고 대리점은 중개가 아니라 대리하는 자죠. 그렇죠? 등록된 자, 그리고 보험 중개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바로 독립적이라는 요 내용입니다. 독립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가 바로 보험 중개사이다. 자, 요 보험 중개사 같은 경우는 요 19년도에 한번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오답으로 나왔냐면 독립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게 보험 중개사인데 보험 회사 등에 소속되어라고 보험 회사 등에 소속되었다. 그렇다면 틀린 거죠. 중개사는 독립상인이에요. 독립적으로 체결을 중개하는 게 보험 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의 각각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모집. 자, 모집. 모집은 단순하게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거,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거. 여기 하단에도 다시 한번 나오지만. 자, 모집의 정의에서 만약에 보험회사를 위하여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자,
요거 하나 요 문구를 넣고 오답으로 출제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건데 그게 보험회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요 내용이 들어가면 틀렸다라는 것이죠. 다음 이제 신용공여입니다. 신용공여 21년도 바로 직전년도에 출제된 내용이죠. 그래서 대출이나 유가증권의 매입 이런 과로 안의 내용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또 지문으로 출제되거나 오답으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항상 그 예외적인 것이거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과로 안에 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유가증권의 매입 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된다라는 것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대출이나 유가증권의 매입 또는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자, 보험회사의 직접적 간접적 거래로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앞에서 위임입법 말씀드리면서 대통령령인데 뭐 총리령으로 써놨다든지 혹은 총리령인데 대통령으로 써놨다든지 사실 거의 대부분은 대통령령인 게 많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총리령으로서 뭘 정하는 것 등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 등은 좀 더 눈여겨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에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 이게 바로 신용공여이다. 2021년도 출제가 된 내용이고요. 총자산 요거는 이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자 미상각 신계약비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거. 자, 요걸 보면 뒤에 한번 다시 여기도 나오죠? 요 자기 자본은 한번 20년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19년 20년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여기선 이제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자, 합산해야 될 항목 그리고 빼야 될 항목 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내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자기 자본에서 합산해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혹은 반대로 자기 자본에서 차감해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죠. 워낙 보기가 내기가 좋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에 대한 것은 합산 항목과 그리고 빼야 할 항목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산해야 될 항목은 납입 자본금 그리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것도 다 한 번씩 기출 해서 지문으로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런 것처럼 보험회사의 자본 충실에 기여하거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은 합산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은 항상 제외사항은 출제하기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본 조정은 성격은 이러하지만 합산해야 할 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자본 조정은 제외되는 항목이다. 그래서 그 20년도 기출은 어떻게 나왔냐면 어법상 자기 자본의 합산 항목을 모두 고른 것.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단순하게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기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도 있지만 뭐 가나다라 마바사 중에서 옳은 것은 몇 개냐, 옳은 것은 뭐냐 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당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 이제 빼야 할 항목, 영업권. 이게 지금 기출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차감할 항목,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 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차감을 해야 될 항목이다. 두 가지 구분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회사. 자회사도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에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요거는 사실 요 숫자. 요걸 가지고서 오답으로 많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100분의 15 자회사. 보면 이제 여러분 뒤에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비율을 묻는 비율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회사의 경우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해서 소유하는 경우는 그 다른 회사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뭐 100분의 30 뭐 혹은 뭐 100분의 20 이런 식으로 요 숫자를 달리해가지고 오답으로 출제된 그런 적이 있다. 요 숫자를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제 세 번째 파트 보험계약의 체결로 넘어갈게요. 보험계약의 체결에서는 일단 일반 원칙, 일반 원칙과 항상 예외가 있을 때 그 예외에 대해서 잘 봐둬야 되죠. 원칙은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 아닌 자와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크로스보더 인슈어런스입니다. 즉 역외 보험 계약인데요. 이게 그냥 뭐 크로스보더 보드 인슈어런스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라라고 나올 수도 있고 뭐 역외 보험 계약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 원칙을 묻고 여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고 또 이런 단어적인 것도 같이 연결해서 같은 거구나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외사항을 보면은요, 먼저 첫 번째로 자 외국 보험회사와 이런 각각의 것들이 조금 명칭을 바꿔서 오답으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볼까요? 생명보험 기출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 적하, 그 다음에 수입 적하, 그리고 항공, 여행, 선박, 그리고 자 장기 상해보험이에요. 장기 상해보험인데 이게 과거에 기출로, 기출 오답으로 장기 화재라고 명시가 된 적이 있어요. 얼핏 대충 봤다가는 틀리기 쉽죠. 그래서 어법은 하나하나 단어, 뭐 조사, 그리고 뭐 보건지, 신고인지, 승인지 이런 것들 굉장히 사소한 걸로 오답을 만들어내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상해입니다. 장기 화재로서 여기 이렇게 지문에 주고서 오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재보험 계약 체결. 그래서 장기 화재 보험 계약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를 해두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법은 기출문제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법은 특히나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또 어법은 또 하나 체크해둬야 될 게 여러분 굉장히 개정이 1차 과목 중에서는 가장 잦은 과목이에요. 손사이론이나 계약법은 사실 개정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어법은 굉장히 그 개정이 잦습니다. 그래서 개정사항 중에서 변경된 것들 또는 뭐 삭제된 것들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잘 체크해두셔야 되는 것도 포인트예요. 첫 번째 요 장기 화재, 장기 상해 대신 장기 화재로 명시된 적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상계열과 외의 경우로서 자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 종목에 관해서 자 여기서는 자 요 셋 이상 이게 또 오답으로 출제가 되기 좋은 부분이죠.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 종목에 관해서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서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두 번 정도 요 셋 이상인데 요거를 두 개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 거절되어 이렇게 지문으로 나와서 그게 틀린 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요거 잘 눈여겨보시고요. 세 번째,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 종목에 관해서 또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밑줄 친 것은 한 번쯤은, 한 번 이상은 기출에서 지문으로 그대로 나왔던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중간중간 저렇게 체크해드리는 게 바로 오답으로 출제된 걸 체크해드리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래서 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문으로 출제가 최근 이제 신체손해사정사 저희가 14년부터 21년도까지 중에 네 번 정도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또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항상 좀 강조 표시해 둔 부분은 오답으로 역시 출제되기 좋은 것들 말씀드리는 거죠. 보험계약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역시 이것도 한 세 번 정도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에요. 금융위원회의 승인. 이거는 과거에 한번 오답으로 승인인데 이게 허가라고 명시가 돼서 틀린 적이 있어요. 오답으로. 금융위원회 승인이죠. 승인을 받은 경우 역시 이 지문이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었고 한 번은 이 승인을 허가로 바꿔서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역외 보험계약 상당히 자주 빈도가 높은 부분이니까 잘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보험업의 허가입니다. 보험업의 허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보험업의 허가는 첫 번째로는 보험 종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 금융위원회는 허가의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조건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오답으로 허가의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린 적이 있어요. 답지문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것 중요하죠. 조건 허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 종목은 우리 아까 용어의 정의에서 확인한 것처럼 크게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각각 생명보험의 종목이 뭐냐, 손해보험의 종목이 뭐냐, 재산보험의 종목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제가 된 적이 많고요. 생명보험에서는 뭐 생명이야 뭐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뭐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자, 연금보험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의 보험 종목이죠. 또 퇴직보험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요거 가장 사실은 많이 나와요. 셋 중에서 생명손해 재산보험 중에서 사실 요거랑 요것보다 요게 아무래도 종목이 많으니까 오답으로 하나씩 다른 것 엮어가지고 출제하기 좋겠죠. 손해보험은 그래서 뭐 화재 해상, 요 해상에는 항공과 운송보험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자동차보험, 보증보험도 역시 손해보험에 들어갑니다. 또 재보험, 책임보험, 그리고 또 기술보험, 권리보험. 최근에 기출에 들어갔던 것도 제가 밑줄 쳐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난, 유리, 동물, 원자력, 그리고 비용이나 날씨보험 역시 모두 손해보험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손해보험이 보험 상품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 등 쭉 열거하고 거기에 중간에 뭐 이런 것 등 하나씩 넣으면 헷갈려요. 수출입보험은 이거는 손해보험의 상품이 아닙니다.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요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잘 확인을 해두시고요. 뭐 재산보험은 여러분 뭐 별도의 우리 2차 과목에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 상해, 질병, 간병 보험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최근에 생명, 손해, 재산보험 해당 파트는 최근 신체 손해 사정사 시험에서 한 세네 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허가 의제인데요. 허가 의제는 첫 번째로 허가받은 보험 종목은 해당 보험 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 지문이 요 그대로 나와주면 좋은데 약간은 변형해서 예시로서 명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6년도에는 화재보험을 만약에 허가를 받았으면 그 화재보험의 재보험 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자, 라고 하면 맞는 거죠. 허가받은 보험 종목, 화재보험의 허가를 받았으면 그 화재보험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건 그래서 맞는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생명보험 전부나 혹은 손해보험 전부를 허가를 받았으면 그러면 재산보험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이것도 역시나 그러면 이렇게 과거 기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생명보험의 허가를 받았으면 생명보험 전부의 허가를 받았으면 그러면 질병보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역시 이것도 맞는 답인 겁니다. 생명보험 전부이고 요 질병보험은 재산보험 종목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맞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약간은 변형해서 뭔가 사례로 질문을 좀 변형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생명보험 전부나 손해보험 전부를 허가를 받았으면 해당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업 자 신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설 보험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의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허가의 대상. 허가의 대상은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 보험회사에 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그냥 보고 지나가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도 두 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16년도랑 18년도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해서 그 허가의 대상에 해당되지 뭐 않는 것. 그래서 기출에서 오답으로 명시가 된 게 또 뭐가 있냐면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출에서 오답으로도 어떻게 나왔냐면은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그리고 상호회사에 한한다. 자, 그럼 틀린 거죠. 왜?
주식회사랑 상호회사 이외에 외국 보험회사 역시도 허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가의 대상은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 보험회사까지이다라는 것. 잘 확인하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조건의 취소나 변경. 요거는 이제 아직 출제가 된 적은 없는데 이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신설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서 이 내용을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험업법은 개정이 워낙 작기 때문에 개정사항은 항상 1순위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이거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내용을 볼까요?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리고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도 은근히 많이 출제가 되죠. 가능한 거랑 무조건 해야 되는 거랑 가능한 거랑 신청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신청할 수 있다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 문구 하나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주체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또 여기 숫자가 하나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받으셔야 되겠죠.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거는 이제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허가 신청서 등의 제출 꽤 잦은 빈도로 확인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 서류부터 볼까요? 자, 허가 신청 서류는 최초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 보험 종목을 추가할 때 제출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다른 건 다 같은데 요것만 다르죠? 최초 허가 신청할 때는 정관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지만 보험 종목 추가할 때는 정관은 미제출이 가능하다. 자, 가장 최근에 21년도에 출제됐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보험 종목 추가 시 정관은 미제출 가능하다라는 그 부분. 그 다음 또 최초가 신청 시에 두 번째로 제출해야 되는 게 바로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 계획서예요. 3년간. 자, 요 3년간을 약간 숫자를 바꿔서 오답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 계획서를 최초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 기초 서류. 허가 신청 서류 중에 요 기초 서류가 사실은 가장 출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초 서류의 종류가 바로 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죠. 보험 종목별 사업 방법서, 그리고 보험 약관, 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이러한 세 가지 것이 바로 이제 기초서류에 해당이 되는데 제출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중에서 이 기초서류를 다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죠. 이 중에서 요것만이 바로 제출 대상입니다. 허가 신청을 최초할 때 보험 종목별 사업 방법서만을 제출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기초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요 중에서 요것만을 제출하는 거다. 그래서 또 오답에서 어떻게 출제된 적이 있냐면 이제 기초 서류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초 서류에 또 포함이 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딱 세 개잖아요. 보험 종목별 사업 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서. 요 세 가지에다가 추가로 자 위에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 계획서를 보게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기초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해야 될 것은 이 셋 중에서도 이것만 제출하면 된다라는 것도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역시 여기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보험업법 공부할 때 워낙 양이 방대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사실은 100%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씩 체크해둬야 되겠죠. 업법 이외의 위임입법 중에서도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같이 지금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요 중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인데 이 중에서 한번 과거에 기출로 출제된 예시 문장의 문구가 뭐가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발기인의 의사로.
않도록 대신에 외국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서류 중에 요게 있었습니다. 과거 한번 기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신청서 기재 사항이죠. 신청서 기재 사항도 16년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요것도 역시나 이렇게 쭉 예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상호 그리고 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그리고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설, 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그리고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 종목. 이렇게 세 가지가 신청서 기재 사항의 예문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오답으로 기출된 예시가 바로 이거였어요. 대표자 및 임원의 경력. 경력을 신청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죠.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는 거지 경력을 기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오답으로 출제를 한 적이 있었다. 다음 이제 허가의 요건이에요. 허가의 요건을 보면 첫 번째로 크게 국내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 종목을 추가할 때 요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국내 보험회사부터 보면 최소 자본금이나 기금의 보유가 있어야 된다. 최소 자본금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숫자적으로 좀 암기할 게 있는데 그건 뒤에 한번 정리된 표를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최소 자본금이나 기금을 보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인적, 물적 설비의 충족. 자, 인적, 물적 설비의 충족이 있어야 합니다. 인적, 물적 설비의 충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업 계획의 타당 건전성이 있어야 된다. 사업 계획의 타당 건전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재무 상태의 건전성 그리고 신용 상태가 잘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허가 요건 네 가지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국내 보험회사의 허가의 요건이고요. 그러면 외국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내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겠지만 최소 자본금은 300억이에요. 그렇지만 외국 보험회사는 자 30억 이상의 영업 기금만을 보유를 하면 된다. 구분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험 계약자 보호가 가능하고 보험업 수행에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험업과 같은 보험업을 외국 법령에 따라 경영하고 있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보험회사에 좀 더 차별화된 허가 요건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자 요거는 하나 더 추가로 기재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자, 재무 건전성 등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게 외국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출 문제에서 이제 오답으로 요게 국제적이 아니라 국내적이라고 표현이 돼서 이게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재무 건전성 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을 요하고 역시 요것도 자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해야 된다라는 게 정답인데 자 요것도 역시 요 국내를 외국이라고 표현해서 역시 오답으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보험회사는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재무 건전성 등이 국제적으로 국내가 아닌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좀 반대적이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험 종목을 추가할 때 이것도 역시나 그냥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허가 요건의 유지이죠. 허가 요건의 유지는 일반 원칙은 자 보험 허가의 요건은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
원칙이고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 전산설비의 성능 향상이나 보안 재개 강화 등을 위하여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 물적 시설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유지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일반 원칙입니다. 이제 요게 이제 과거에 유지한 것으로 본다. 이게 정답인데 오답에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오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유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일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예외사항들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허가 여부의 통지입니다. 허가 여부의 통지. 이것도 이제 19년도에 한번 기출된 적이 있고요. 19년도에 기출된 적이 있고, 금융위원은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나왔죠? 2개월. 2개월. 이게 원칙은 2개월이고, 만약에 예비 허가를 받은 경우에 1개월입니다. 자, 여기 요즘에는 이렇게 괄호 채우기로 해가지고,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가 뭔지, 내용이 뭔지를 보기로서 주어진 주어진 보기에서 이제 체크하는 그런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개월, 그리고 예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이죠. 그래서 이내에 이를 심사해서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를 해야 하고, 대신에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실제 조사에 걸린 기간은 통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예외사항이니까 역시 여러분 충분히 출제 가능성 있는 내용이니까 이 예외사항 같이 한번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래요. 다음 이제 허가에서 마지막 부분 예비 허가입니다. 자, 예비 허가도 출제 빈도를 보면 간간이 경년도마다 한 번씩은 출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 내용 그리고 시행 규칙이 있는데 이 시행 규칙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이거는 뭐에 따르는 것? 총리령인 것이죠. 대부분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등은 또 여러분 출제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총리령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거나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 기출에서도 어떻게 나왔냐면 예비허가의 기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기출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총리령. 시행 규칙이니까 총리령이고 대통령령이면 시행령으로 나오죠. 그 부분에서 이해하시고 예비허가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 본문 내용을 보면 본허가 신청 전에 자,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미리 가능하다. 이건 가능이에요. 가능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요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 예비허가를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이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하여야 한다라고 기출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비허가 신청 시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 자, 2개월 이내 심사를 해서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를 한다. 대신에 총리령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 2개월을 뭐 3개월이라든지 3개월 혹은 6개월 이런 식으로 과거에 한 번씩 기출로 오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2개월 이내이다. 숫자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조건부 예비허가 가능하다. 이거는 여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건부 예비허가 가능한데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오답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 예비허가 조건 이행 후에 본 허가를 신청할 때 반드시 허가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정답 지문으로 예시 문항으로 출제가 역시 된 적이 있습니다. 시행 규칙을 한번 볼까요? 시행 규칙을 보면 예비허가 신청에 대해서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 개최 가능하다. 역시 이 내용도 지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또 예비허가 여부 통지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한 차례만 3개월 범위 내에서 바로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그리고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건을 이행하고 본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된다. 자, 이것도 한번 과거에 오답으로 여기 지금 3개월이 나오잖아요. 헷갈릴 수 있겠죠. 이건 6개월인데 이건 또 3개월로 지문을 주어지고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비허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건을 이행하고 본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허가까지 했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험 사업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